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 탄력 이어갔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뭐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이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네. 상황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좀 협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져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야당과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야당과 이제 부채 한동 상향 합의에 좀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네. 좀 전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디폴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물론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크게 좀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크로 이슈보다는 역시나 좀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좀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번에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좀 낮았던 상황이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눈높이가 좀 낮아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좀 실적이 개선세를 보인 그런 또 업종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엔터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시장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실적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기존에 뭐 2차전지라든지 일부 테마주 쪽으로 집중됐었던 수급들이 이러한 실적들을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주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결국에는 뭐 최근 시장에는 무조건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도 계속 체크해드리지만 디폴트가 사실 뭐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너무 큰 위협으로 다가서거나 대응 너무 뭐 걱정을 하신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체크를 해봤고요. 자,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최근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주라고 네, 할 그렇죠.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에 현대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완성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대형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흐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1분기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거 SL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좀 경신해 나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 그 중에서도 완성차보다도 또 부품주 중소형 부품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완성차,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이 지금 1분기 한 17%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또 이익도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중소형 부품업체들, 주요 부품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6% 정도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. 이와 함께도 OPM도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완성차 호실적이 중소형 부품업체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
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이제 개장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체크해보시죠. 아, 네.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KH바텍인데요. 네.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주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 무엇보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 볼 수가 네. 있겠습니다.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의 이제 힌지를 독점적으로 KH바텍이 바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무엇보다 올해 가장 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폼팩터의 변화에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존에 이제 U자형의 단점을 그러니까 주름이라든지 이러한 좀 U자형 기존의 이제 폴더블 힌지의 좀 단점을 이제 상당히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제 물방울 힌지를 이번에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KH바텍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ASP, 그러니까 대당 이제 제품 단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올해 또 매출과 이익 증가에 네. 대한 좀 Q와 P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해 이제 삼성이 이제 폴더블폰 판매량이 한 1,100만 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출하량이 한 1,5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ASP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네.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네.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ASP가 한 30%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면서부터는 약 한 50%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예상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 한 5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우선 지금 오늘 이제 소폭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뭐 최근 차트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2만 원대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네. 지금 거의 뭐 52주 신고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 재차 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KH바텍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해봤는데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